자, 이번에 노래할 배울 노래는 송혜 선생님의 노래 딴따라입니다. 네, 딴따라. 노래 우선 멜로디를 볼게요. 네, 강산이 좋다, 사람이 좋다, 셋, 넷. 강산이 좋다, 사람이 좋다. 네. 풍악 따라 걸어온 유랑의 길, 셋, 넷. 풍악 따라 걸어온 유랑의 길. 예, 여기가 이와 같이 여러분들께서 하시는 것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틀린 게 아니에요. 네. 유랑의 길, 이렇게 가고 싶은 유혹을 많이 느낍니다. 그런데 이 노래의 특징이, 네, 유랑의 길, 이게 아니라 유랑의 길 올라간, 끄덤이 올라간다는 거. 여기뿐만 아니라 저 뒤에도 한두 군데 더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를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풍악 따라 걸어온 유랑의 길, 그 다음에 바람 속에 청춘이 간다. 네. 바람 속에 청춘이 간다. 자, 여기까지 한 번에 갈게요. 강산이 시작. 강산이 좋다, 사람이 좋다. 풍악 따라 걸어온 유랑의 길. 바람 속에 청춘이 간다. 그다음에 인생이 이거라고 이거라고 어느 누가 말할 수 있나. 아, 오늘은 어디에서, 여기도 마찬가지다, 어디에서 이렇게 가고 싶은 그런, 네, 충동이 나는데도 어디에서 끝이 올라가야 된다는 거. 임장 없는 내 노래를 불러보나. 가진 건 없어도 행복한 인생, 여기도 올라가죠, 그죠? 행복한 인생. 나는 딴따라. 네, 이런 멜로디입니다. 지금 노래 들어보니까 어때요? 완전 정통 트로트이고, 그리고 키교도 별로 없다고? 키교도 좀 있고 있는데 감정도 또 들어있고요. 네, 그래서 이 노래는 감정과 키교가 같이 어우러진 그런 노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딴따라 하면은, 딴따라, 글쎄, 어떤 의미인가, 이거? 저도, 네, 학교 다니다가, 학교 다닐 때는 저도 공부를 상당히 좀 잘 했는데, 왜 표정들이 왜 그래? 잘 했다니까. 제가 경상남도 의령군 지정면 두곡리 773번지 출신인데, 아니 우리 동네 고향에 가면은 제 어렸을 때 공부 잘했다는 거 다 사람들이 다 증언을 해줍니다. 어렸을 때 저희 담임 선생님께서 저희 어머니를 불러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태코가 밀양댁입니다. 그래서 호섭이는 공부를 잘하니까 도시로 가서 데려가서 공부를 시키세요. 여러분 자녀가 공부 잘한다면은 여러분 기분 어때요? 좋습니다. 좋은 정도가 아니라, 네, 완전히 눈에 뵈는 게 없죠. 우리 밀양댁, 네, 역시 똑같이 너무 기쁜 나머지 그날부로 천답을 다 팔아서 저를 데리고 마산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농촌에서는 밥을 한다, 쇠죽을 끓인다, 전부 다 나무를 떼가지고 이렇게 뗄감을 했는데 도시로 오니까 연탄을 떼더라고요. 도시로 와가지고 연탄가스 세 번을 마시고 난 뒤에 아가 상태가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 보세요. 이게 지금 웃을 상황이야 지금. 나도 말했어. 참네. 자, 아무튼 뭐 그래 가지고 공부에 흥미를 잃고 그때 못한 공부하느라고 요즘은 이제 네, 나이 들어서 지금은 이제 제가 아주 힘이 듭니다. 아, 그러니까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이제 상태가 안 좋아지고 나니까 할 거라고는 이제 노래 부르는 것밖에 없었지. 그래서 온 집안에서는 이제 또 제가 딴따라 됐다고 또 이게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집안에서 호적을 판다는 등 그런 소리가 다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딴따라 하면은 이제 예전에는 이 풍각쟁이라 그래가지고 네, 뭐 놀이를 한다, 음악을 한다, 뭐 또 전국 유랑을 다니면서 공연을 한다 하는 이런 예술인들을 다 이렇게 모아서 약간 좀 비하하는 그런 소리로 해서 딴따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죠? 아마 우리 국어 사전에도 찾아보면 분명히 좋은 의미로는 기록이 안 되어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예, 근데 저는 이거 별로 나쁜 의미라고는 생각을 안 해요. 이게 왜냐면 딴따라라고 하는 그 의미가 딴, 딴따라단, 딴따라단, 딴딴딴, 예, 트럼펫이라든지, 그리고 뭐 색스폰이라든지 이런 관악기 종류의 소리를 흉내낸 소리입니다. 이게 딴. 그죠? 딴따라당 이렇게 그죠? 네. 그다음에 따라 이거는 뭐냐면 따라락 따라락 이거는 북을 치는 소리, 북 치는 소리를 흉내낸 소리. 그래서 그 관악기와 그다음에 이 타악기를 구음으로 흉내낸 소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소리의 하나의 말하자면 상징 음상 표현이지 그게 뭐고 이렇게 나쁜 의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이렇든 저렇든 간에 뭐 딴따라 하면 우리 뭐냐 예술인들, 네 대중 예술인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죠? 강산이 네 강산이 요게 감정입니다. 강산이 좋다 탈을 좋다 해버려 튀어나가 버리니까 소리를 강하게는 발음은 강하게 하되 그 발성은 소리를 안아줍니다. 좋다 강산이 좋다 네 사람이 좋다 네 조조 한 개를 두 개로 만드는 것이 뭐죠? 반 꺾는 목 그렇죠? 자, 반 끊는 목을 할 때는 반드시 지켜야 될 것. 첫음을 위로 던져 올려라. 네. 사람이 좋다. 좋다. 배는 몇 번 톡톡? 두 번. 사람이 좋다. 사람이 좋다. 네. 사람 좋다 하는 것은 칭찬이야? 아니면 욕이야? 칭찬이잖아요. 이 세상에서 최고로 좋은 칭찬이 그 사람 사람 좋다 이렇게 사람 좋은 사람이야 최고의 칭찬이죠. 그래서 사람 할 때는 다정다감하게 갑니다.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좋다. 자 강산이 시작. 강산이 좋다 사람이 좋다 네 그 다음에 풍악 따라 커 네, 자 이거 우리 유랑극 다닐 때는 풍악 따라서 천국을 돕니다. 그죠? 오케이? 네, 그래서 그런 유랑의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풍악 따라 잠깐만 누가 와서 내 대신에 좀 강의를 좀 해주세요. 어? 자, 그래서 걸어왔다는 것은 뭐냐면은 풍악 따라 커 이거는 뭐냐면 별로 그 어떤 풍악 따라 걸어온 길에 어떤 그 세월의 흔적이 별로 없는 그런 느낌이고 풍악 따라 걸어온 이렇게 걸어온 여기는 뭐 정말 아름다운 일도 있었고 그 다음에 애달픈 일도 있었고 정말 희노애락이 이런 다 묻어있는 그런 느낌입니다. 자 시작 바람 따라 바람이 아니라 풍악 시작 풍악 따라
나왔다. 네. 8분음표가 여러 개 연속돼 있을 때 방향성을 주라. 몇 개씩? 두 개씩. 네. 유랑 에 길 유랑의 길 이렇게 해서 저절로 리듬이 만들어집니다. 시작. 유랑의 길. 그렇죠. 자, 배는 두 번씩 톡톡. 유랑의 길 셋 넷. 유랑의 길. 확실히 다르죠 이 막갈이, 그죠? 네, 배를 붙이면은요. 네, 그다음에 바람 아. 바람 속에 청춘이 간다. 간 뭡니까? 간 한 개를 두 개로 만드는 거. 아, 반깡나목 빙고. 네, 그래서 바람 속에 청춘이 간다 간다. 반깡나목은 반드시 쳐다볼 위로 던져 올려라. 청춘이 간다. 배를 두 번. 청춘이 간다. 오케이? 네. 자, 그 다음에 바람이라고 하는 거. 지금 여기서 바람이라고 하는 것은 폭풍이 몰아치는 바람이 아닙니다. 그죠? 우리 인생 99구비를 돌다 보면은 그 속에서 뜻하지 않게 만나게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꾸준 바람을, 비바람도 만날 것이고 이런 꾸준 바람을 만나게 되는데, 네. 그런 바람.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은 바람 속에 예. 바람 속에 청춘이 간다. 이렇게 안타까움의 어떤 세월의 뒤안길 속에서 안타까움. 네. 바람 속에 청춘이 간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죠? 네. 그 다음에, 쿵. 인생이 이거라고. 네. 자, 그렇습니다. 자, 여기서 음정을 우리가 잘 잡아야 될 것 같은데, 바람 속에 청춘이 간다. 여기서 도레미파파로 갑니다. 청춘이 간다 파 인생 청춘이 간다 쿵 인생이 이거라고 이거라고 네 라고 반끝나목 이거라고 자 할 때 해보세요. 이거라고 이게 좋아 아니면은 이거라고 이게 좋아. 이번 거는 뭐냐면은 꺾는 목을 주면서 리듬을 줬습니다. 이거라고 라고 라고 이거라고 오케이. 이거 배를 잘 사용하는 그런 분이야말로 정말 노래를 맛깔나게 잘 부를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배가 없는 사람은 노래가 안 돼요. 이거라고 밖에 안 됩니다. 이거라고 이런 맛이 안 나와요. 시작. 이거라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느 누가 말할 수 있나. 자 그러면 말할까지 가고 그 다음에 수에서 다시 한번 빵 하고 쳐주는 것은 뭐냐면은 말할에 이미 들어있는 배를 1차 복성이라고 한다면은 수에서 때려주는 것은 2차 복성입니다. 오케이? 이 세상 사람들 복성하면 한 번 주면 끝인 걸로 알고 있지 2차 복성까지 있는 줄 모릅니다. 우리처럼 3차 복성까지 내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오케이? 네. 그래서 어느 누가 말할 수 있나 시작 어느 누가 말할 수 있나 오케이 여기서 이제 2차 복성을 쓰시는 분들은 이와 같이 수 있나 까지 가는데 여기 2차 복성이 안 나오고 앞에서 말할 수에서 1차 복성만 가지고 여기까지 오는 사람은 말할 수 있나 이제 끝이 날아가는 겁니다. 예, 끝이 날아가는 사람한테는 돈 빌려주지 마라 그랬습니다. 예, 뒷심이 부족한 사람은 그건 안 됩니다. 네, 오케이.
네. 그 다음에 하아 뒤집는 목을 주겠는데 뒤집는 목을 줄 때는 목에 힘을 준다 힘을 뺀다 빼야지 자 그 다음에 음정이 하아 이게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간다 생각하라 아니면 반대로 내려가라 생각하라 내려가라 생각, 내려간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야 뒤집어집니다 하아 이렇게 올라간다 생각하니까 딸려 올라와서 안 뒤집어지는 거야. 아, 아, 안 되는 거야, 이게. 못 올라가는 거야. 오케이. 아, 이렇게 내려갑니다. 자, 시작. 오케이. 오늘도, 오늘은 시작. 네, 늘 반깍 넘어기죠, 그죠? 자 역시 마찬가지로 오자 앞에 뭐가 있어 반박자 쉬고 그 다음에 사분음표 점 사분음표가 있죠 그죠 이럴 때 점 사분음표는 뭐라고 강박자 쳐라 그래서 강박자 처리를 해야 되겠는데 오자의 초성 글자가 지금 영이란 말이야 그죠 영은 무슨 음이라 그랬죠 후음 그러면 목구멍을 조였다가 뗍니다 빵 그래서 오늘 시작 빙고 이겁니다. 자, 아 오늘은 시작. 그 다음에 어디에서 또 나왔다. 아까 저기서 유랑의 길 한번 했었죠, 그죠? 자, 설명. 같은 리듬이 계속 반복될 때. 방향성을 주라 왼쪽 오른쪽 나눠라 몇 개씩 나눠라 두 개씩 나눠라 그리고 배를 몇 번씩 톡톡톡 친다 두 개씩 쳐라 네 그래서 네 그래서 어디에서 셋 넷 어디에서 가히 천재로다 오 좋았어 그 다음에 임자 없는 내 노래를 자 넷째 앞에 또 있죠 넷째 앞에 반박자 쉬고 또 넷째 사분음표지 또 이것도 강박자 자 넷째 초성 글자가 니은이다 무슨 음? 취조음이죠? 자 그러면 어디에다가 힘을 줘? 혀 끝에다가 힘을 주고 입천장 위에다가 붙여서 떼면서 내 노래를 자 그래서 임자 없는 느낌이 다릅니까? 네. 확실히 느낌이 다르죠, 그죠? 만약에 이런 걸 몰랐더라면은 이랬을 거야. 임자 없는 내 노래를 그냥 쭈르륵 평범하게 흘러가는데 이것은 임자 없는 내 노래를 임팩트가 생긴다. 시작. 임자 없는 내 노래를. 그다음에 불러보나 불러보. 바로 떨어지면은 급전 직화로 떨어지니까 거기다 중간에 폴링보다는 중간에 보조음을 하나 삽입합니다. 네. 불러보나 보조음을 삽입할 때는 반드시 뒤에 오는 음과 같은 음을 삽입하라. 네. 오나 네. 불러보나 시작. 불러보나. 네. 그다음에 가진 건 없어도 여기는 리듬이죠, 네. 그죠? 짜자 짜자 짜자. 가진 건 없어도 써자 하나만 반깍 넘어. 시작. 가진 건 없어도. 그다음에 행복한 인생 생자 올라갑니다. 행복한 인생 이건데, 자 칸자를 하나 꺾어주는 것도 괜찮아요. 행복한 인생 카카카 끊기 위해서는 끊고자 하는 음정에서 하나만 위로 올려라 내려라 칸칸칸 행복한 인생 네 오케이 행복한 인생 그렇죠? 자 생자를 이제 짧게 하고 그 다음에 바로 숨을 쉰 다음에 나는 바로 잡아듭니다. 행복한 인생 나는
나는 자 그러면은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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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어디가 기둥입니까? 짠짠 짠짠 그죠?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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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도 기둥이야. 시작. 딴따라 예 딴 그 다음 주고 따 올려라 내려라 올려라 라 이게 뭐지? 아아아 올려라 내려라 올려라 뭐야? 흔드는 목. 자 흔드는 목일 때는 어떨 때 흔드는 목을 준다? 상향 진행일 때 딴 따라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럴 때는 이제 우리가 기교를 줄 때는 흔드는 목 올려라 내려라 올려라 딴따라 오케이 자 나는 시작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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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기는 잘 하셨는데 배는 하나도 하지도 않고 목만 가지고 이런다 딴 따라 참 목은 열심히 흔들어요. 네, 자 이거 배가 들어와야 돼. 딴따 네. 딴따라 시작 딴따라 오케이 나는 라는 끌고 갑니다. 따라 이렇게 되게 오케이? 네. 아, 참 굉장히 노래 맛깔나는 노래죠. 그죠? 그렇죠? 네. 특히 이 노래가 송해 선생님의 참 한 평생 일대기를 지금 여기다 담아놓은 듯한 그런 노래라서 더욱더 아마 우리가 더 공감이 가는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노래방 가면은 제일 먼저 뭐 부른다? 딴따라 부르